그렇기 때문에 대명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존심을 더 세우고 싶은 어떤 그런 대회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예. 한라 입장에서도 지고 싶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걸렸죠. 대명의 기회인데요. 한라의 수비가 방금 굉장히 좋았네요. 이봉진 선수가 골문 앞에서 한번 노려봤는데 수비수들 숫자가 많았습니다. 안양할라 아하 나오지 못했어요. 짧은 패스 들었네. 들어왔어. 동점골 안정현입니다. 네, 안정현 선수가 정말 뒤에서 순식간에 침투하면서 문전 앞으로 올라온 퍽을 지체하지 않고 한 번에 밀어서 넣었는데요. 이건 황현 선수도 반응하기 힘들 만큼 정말 빠른 어떤 쇄도였기 때문에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실점했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김영준 선수의 플레이가 좀 아쉬웠고 팩을 빼앗긴 상황. 대명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재희 선수가 정말 힘은 실리지 않았지만 끝까지 퍽을 끝까지 보고 끝까지 밀어주면서 정확하게 잘 전달을 하면서 안정현 선수의 득점까지도 이어졌네요.